예, 여기가 만도 오너데일 안 됐거든요. 여기 조용하지? 문이 닫힙니다. 1시 5분에 내려오시면 맞고. 예. 맛있게 하십시오. 저는 지금 모노레일 타고 이 완도 타워까지 왔습니다. 아까 보셨다시피 완도의 그 모습을 한 번에 볼수 있게. 아, 진짜 이런 거지. 완도에서 좀 기억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모노레일과 이 완도 타워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주 좋은 풍경이네요. 아,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다. 전 유난히 이렇게 바닷가가 있는 마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외국에서도 항상 바닷가는 꼭 가요. 아, 특별한 이유는 없고 바닷가 주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걸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걸어 올라오면 힘들 것 같던데. 그래서 저는 왕복으로.
예, 여기 완도 타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봉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이야 핸드폰을 하고 할 텐데 이때는 불을 지펴서 잘했겠죠. 여기가 타워보다 훨씬 낫네요. 생각보다 볼게 없었어. 전망대는 그게 다지 뭐. 예, 저는 이제 완도 타워랑 그 주변을 보고 다시 모노레일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치기도 했고, 저는 맛만 본 다음에, 완도는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와서 재밌게 한번 놀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봐도 여기는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. 해야지. 와우. 예. 핑계가 됐어. 힙합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아직 국한 안 해질 못했어. 주변에 힙합하는 놈들이 없다고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쟁이가 됐어. 요즘 쇼미 때문에 래퍼지 망생 많다던데 나도 방송 보고 해볼까 했지만 쫄보라진 청소도 못 냈어. 왜 나보다 못하는 새끼들이 무대에서라는 비겁한 말을 뱉고 화장실 거울에 날 보는 순간 어쩌면 나만 모른 걸지 몰라. 이세와의 수많은 데스타 나는 아닌 거라 했지만 점점 밝혀지는 순간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어. 랩하고 있어. 무대는 못 써도 집안이나 차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야겠어. 누가 알아주겠어.